심상화 이런 거는 되게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심상화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되든 안 되든 기분 좋아.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착 없는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대부분의 것들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이루어졌을 때는 상상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강렬하고 너무너무 좋고 막 그냥 심장이 뛰고 그냥 재밌으니까 그게 전부였었어요. 거기에는 이게 안 되면 안 되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와 되게 재밌겠다. 막간의 짬짬이 상상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몸을 움직여도 그 감정 상태 변하게 된다고.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일단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전기와 자기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기는 우리 뇌 활동을 할 때도 쓰지만 이 심장이 이렇게 펌핑을 하는 것 자체가 전자기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자기적인 활동이 우리가 뛰고 심박수가 늘어나게 되면 뭐 생리학적으로는 우리가 피가 늘어나고 산소를 몸에 쭉쭉 전달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돌게 됩니다. 기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돌게 되면서 우리가 낮은 어떤 에너지 상태 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뛸 때 바닥 보고 뛰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뛰잖아요. 실제로 우울하신 분들은 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네. 어깨를 펴고 내 앞에 정면을 보고 몸을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요 생리 체계가 바로 변해요. 그래서 우울할 슬플 때 왜 연말 시상식 보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눈물 날 때 이렇게 위를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 이유 자체가 슬픔이나 이런 감정을 우리가 숙이거나 하면은 우울해진데 위를 보게 되면은 뭔가 기쁨 내지는 그 주위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하시다고 한다면은요 땅 보지 마시고요 자연을 많이 보세요. 알록달록한 색깔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뭐 반려동물에게도 소통을 해보시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네. 반려동물에게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뛰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내 몸에 이런 생리체계를 한번 바꾸는 거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게 전자기장이 바뀌면서 에너지장도 바뀝니다. 인체를 둘러싼 에너지장은요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감정이 아주 달라지더라도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렇게 무한도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많이 보려고 했어요. 보면서 조금 많이 웃으려고도 했고 많이 지금 내 우울한 상태인 걸 조금 바꿔보려고도 했고 그냥 무작정 걷기도 했고 자전거도 타고 뭐 뛰는 것도 해보고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뭐였어요? 저는 일단 책 읽기였던 것 같아요. 그 책 읽기를 하면서 가장 네. 좋았던 여러분이 안 해봤던 거를 해보시면 확실히 이게 몸에 이렇게 굳어져 있던 그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패션 매거진이나 이런 것밖에는 안 봤어요.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네네. 활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딱 보면서 제가 좀 이제 인식의 틀이 좀 많이 깨지기도 했고 아 이런 세계가 있었나 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잘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이렇게 우울증 있을 때는 네. 솔직히 누굴 만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귀찮기도 그쵸. 하고 그냥 싫어요. 그랬을 때 가장 다른 누군가의 좋은 에너지를 지닌 혹은 의식이 있는 혹은 내 멘토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위인들은 차고 넘쳐요. 어디요? 책으로요. 그 책은 그 사람이 모든 생각과 인연과 사상과 모든 에너지 이런 것들이 글자화되어 있는 게 바로 책이거든요. 그것도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 사람 책을 읽음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그래서 우울증이고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재밌는 뭐 소설, 만화책 읽으셔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내가 솔직히 누구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나는 너무 싫다라고 하시면은 책이라는 어떤 가상의 어떤 사람들, 인물들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에너지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사가 있잖아요. 특히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감정의 기제를 이렇게 바꿀 때 자주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우리가 살면서 뭔가 성취되거나 기분이 정말 이야 하고 굉장히 좋았던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최소한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상상을 많이 하라고 해요. 제가 그 책을 데일 카네기 분 거였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삶의 열정이 넘치고 굉장히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던 때에 제가 그 책을 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내가 성취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고 그 에너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 바뀌고 싶어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떤 에너지 상태를 바꾸든 어떤 내 감정 상태를 바꾸든 그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성취감을 불러일으켰던 것들 성공했던 경험들 그렇게 살았던 어떤 물건이어도 좋고요 책이어도 좋고요 뭐 영상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것들을 한번 계속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 바뀌고 있는 어떤 내 안의 심정 이것들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거에 따라서 감정이 학습된 거다 결과물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네. 작가님은 더 나아가서 감정이 카르마다라는 네.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업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뭐 묵직하게 우리가 카르마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는 네. 아니고요. 쉽게 네. 설명드리자면 내가 행동을 했잖아요. 어쨌든 네. 우리가 여기 인간의 모습을 살면서 행동을 했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또는 내가 행동을 하면서 나온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의 총합이 우리가 카르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엄청나게 큰 걸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보낸 에너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결과로든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들이고 네. 만약에 전생에서 다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현생에서 그걸 마무리 짓는 것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 책임을 진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감정을 겪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돈을 잃든 누구에게 사기를 치든 뭐 불륜을 네. 하든 그 모든 경험들은요 일련의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감정을 온전히 겪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느껴보고자 하는 것 네, 그게 우리가 현실에서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가능성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든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것도 맞고요. 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아 하고 보면 네. 직접적으로 몸으로 겪은 게 뭐였냐면 네.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무의식에 이런 게 있고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감정이 원인이 돼서 그렇고 어린 시절 때 이런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가 보통 아하 모먼트가 있잖아요. 네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깨달은 그 순간에 그분이 아하 하고 깨달은 그 순간 원래대로 진행되어 있어야 하는 어떤 삶의 총체적인 어떤 그림 사진처럼 이미지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서 딱 바뀌고 다른 길로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인식의 어떤 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삶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내 의식 상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뭐 못 바뀔 것은 없어요. 그릇의 크기, 삶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내가 우주 혹은 내 신이 보기에 그렇잖아, 우리가 감당할 만큼 네, 신은 네. 주신다고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만큼 그릇이 되기 때문에 나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그릇 지경을 넓혀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때 모든 가능성들이 이렇게 나에게 막 다 쏟아져.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이만한 풀장이면은 모든 거를 내가 다 받을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요만한 네. 컵이면은 난 요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내가 모든 것들이 일단 다 오픈돼야 되고 모든 것들 다 예스해야 되고 그럼 모든 것들 다 감사해야 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둘 것인지 네. 아니면 그 생각을 수정을 해서 내가 네. 가슴이 뛰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선택을 분명히 했어요. 그 모든 선택의 총합이 지금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려면 무의식, 신념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근데 그 신념 이전에 감정을 또 풀어야 돼요. 아... 내가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런지 미래 대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미래 대본이란 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써야 되나요? 우리가 네. 보통은 무의식적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에 배가 하나 띄워줬는데 바람이 여기 불든 어떻게 말든 그냥 비가 오는가 아 왜 바람이 부는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늘 그래요. 우리 이성적으로는 아 이제 뭐 이 나이쯤 되면은 아파트 몇 평에 살아야 되고 차는 뭐 외제차든 뭐든 네. 뭐 이렇게 타야 되고 해외여행 몇 번 가야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남들 부러워하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뭐 내가 이룰 수 있다면 그걸 하면서 살면 좋습니까? 이거 솔직히 그거 필요 없는데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그거 사셔도 돼요.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삶에서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떤 목표라든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이란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삶에서 소소하게 내가 이뤄가고 성취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래 대본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을 적어봄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느낌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킬 때 그랬을 때 우리의 이 무의식 잠재의식 무한한 이 가능성에 장에 우리가 이렇게 다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했을 때 우리가 미래 대본은 쓰게 되면서 뭐 시각적으로도 쓸 수가 있고 촉각, 후각, 청각 그리고 뭐 체감각까지 다 통해서 대본을 쓰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냥 재밌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대략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게 돼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도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생각으로 존재하는 무형의 것을 우리가 글로 직접 적어서 내가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보면서 내가 읽고
혹은 내가 눈을 따라가면서 이걸 내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의식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떤 암시라고 해도 좋고요, 자기 최면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것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느낌으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미래 대본이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보면서 만약에 내가 어떤 비련의 여주인공, 정말 그 밑바닥에 사는 여주인공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우연히 기회를 잡고 감사합니다를 계속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길 가던 어떤 문이 딱 보더니 자네 잠깐만 자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하면서 막 그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뭐 직원이 필요한 거였어. 이런 식으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 어떤 삶에 있어서 뭐 저는 그렇거든요. 올해 뭐 3개월의 계획, 1년의 3년의 계획, 5년의 계획, 10년의 계획,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적습니다. 스티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현재 워낙 쭉 적어보시고 그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뭔가 좀 올해 뭐 될 것 같은데 막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지는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엮어보세요. 드라마. 그냥 여러분들이 드라마 작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것들을 이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내가 한번 느껴보는 거. 돼도 안 돼도 이 자세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집착이 없고 그냥 다 오케이 하는 거거든요. 무한한 가능성 그냥 다 오케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 근데 결과는 똑같아. 얼마나 재밌을까요?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유롭게도 되는데 재미를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그렇죠. 기분이 좋은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가능성 이거는 내 무의식 잠재의식이 있는데 이 아이는 느낌적인 이 느낌으로다가 소통합니다. 기분 좋은 어떤 느낌입니다.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그리고 뭔가 머리카락도 쭈뼛쭈뼛 서고 그냥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 무엇,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 심상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기 합리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기 합리화해도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 사람도 반박을 할 수 없는 게 심상화 이런 거는 되게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심상화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퇴든 안 되든 기분 좋아,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착 없는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대부분의 것들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이루어졌을 때는 상상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강렬하고 너무너무 좋고 막 그냥 심장이 뛰고 그냥 재밌으니까 그게 전부였었어요. 거기에는 이게 안 되면 안 되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와 되게 재밌겠다, 막간에 짬짬이 상상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을까라고 반대로 유추를 해봤을 때는 기분 좋은 거였어요. 돼도 안 돼도 좋아, 이거였었습니다. 보통은 영혼이라고도 알기도 하지만 이 에고라는 존재, 나라는 이 존재가 추구하는 어떤 그 심상화를 할 때도 그것과 혹은 내 영혼이 추구하는 것이 일치했을 때는요 그냥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상화라는 거를 현실에서 내가 할 때 그냥 척척척 진행이 되는 어떤 그 흐름을 내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정말 용을 쓰면서 이거 왜 안 돼, 물론 이게 처음에 배워가는 과정 중에서는 이게 트레이닝이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모든 거를 다 내가 총합을 해가지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내가 해야 되니까 그게 이미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올라오지가 않고 초조함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맥이 자꾸 끊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심상하고 있는 이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냐고 저는 물어봅니다.